조스가 나타났다. 이런 아이스크림 광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 난데없는 조스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냥 상어도 아니고 식인 상어가 자꾸 출몰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는 조스 퇴치기까지 설치했다는데 이거 참... 이진석 기자입니다. 뾰족한 주둥이에 날카로운 이빨까지. 영락없이 영화 속 그 식인 상어입니다. 지난 17일 포항 앞바다에서 잡힌 몸길이 1m짜리 청상아리인데 이틀 전 울산 앞바다에서 잡힌 3m짜리 대형 청상아리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서해안에서도 지난달 중순 2m짜리 백상아리와 새끼 23마리가 든 귀상어가 잇따라 그물에 달려 올라오는 등 출몰 횟수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식인 상어의 등장에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왔는데 요새 뉴스 보니까 좀 상어 같은 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원인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최근 한반도 주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먹잇감인 난류성 어종을 따라 상어떼들도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해운대 등 일부 유명 해수욕장엔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상어 퇴치기까지 배치된 상태입니다. 상어를 만났을 때 즉시 물 밖으로 나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인 해양경찰관에게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서철 성수기를 앞두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TV조선 이진석입니다.